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0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자, 심리학자인데 who study giving behavior. 그러면은 주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주는 행동이란 말은 여기서는 기부를 말해요. 기부를 연구했던 심리학자들은 have notic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noticed 주목. 자, 주목해 왔어. that은 접속사고요. 자, some people. 자, 몇몇의 사람들이. 자, 준다고. 자, substantial은 상당한. 자, amount 양을 to one or two 하나나 두 개 charity 자선 단체에 준다고. 자, 그다음 while은 여기서는 반면. 아, 방면 아니고 반면. 그래서 some others 구조로 썼네요. 몇몇 사람으로 다른 몇몇 사람 비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small 작은 양을 to 많은 자선단체에게. 이 두 가지 타입이죠. 자, 도우즈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자, 사람들인데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y까지. 자, seek가 동사고요. 자, 하나나 혹은 두 개의 자선단체에게 기부하는 사람들은 seek 추구. 자, 추구하는데 증거를 찾고 있어. 추구하다, 찾다는 뜻이요. 자,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at the charity is doing. 그래서 첫 번째 명사, 절이, 의문사. 자, 무엇을 그 자선단체가 is doing 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 명사, 절이. 자, whether 의문사, 이 자선단체가 is really 정말로 having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지. 그래서 명사절 두 개, 지금 전치사 뒤에 쓰였습니다. 자, 만약 증거. 자, indicate 지적. 자, 지적을 한다면 자, 대접속사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e charity가 그 자선단체가 정말로 helping 돕는 중이라면 다른 사람을. 자, they 이 기부자들이죠. 기부자들은 make substantial 상당한 기부를 해. 자, 도우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에요. 사람인데 who give small amount to many charity까지. 많은 자선단체에게 조그만 양을 주는 사람들은 are 복수죠. 자, not so interested. 자, 그렇게 흥미가 있어지진 않아. 자, in. 자, be interested in 구조예요. 자, whether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ether 그래서 what they are doing까지 전체가 또 절이 주어요. are help others 이까지 이렇게 묶여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의 절 속에 주어가 또 절로 들어간 구조입니다. 무언가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가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이거는 요소예요. 주어에. 자, 무언가 그들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안 돕는지 그래서 인지 아닌지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흥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부르는데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을 이 기부자들을 warm glow giver 따뜻한 빛나는 따뜻하게 빛나는 glow 기부자들이라고 불러요. 자, knowing that they are giving까지. 자, knowing부터 that they are giving까지 전체가 또 절이 주어 절이란다 동명사가 주어져. 자, 우스. 자, 아무 그들이 무언가를 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또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만들어. 자, 기부자들이 feel good 좋게. 자, regardless of는 상관없이. 자, 상관없이인데 자, impact 영향. 자, 그들의 기부의 영향에 상관없이. 나 돈만 주면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난단 말이죠. 자,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기부를 한 것은 자, so small 너무나 작아서 10 혹은 $10 이하가 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so 대꾸조로 썼죠. 자, then 또 밑으로 나가야겠네요. 엄청 빨리 가네 이거. 자, then 만약에 그들이 stop 멈춘다면 to think 생각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어네요. 자, 그들은 would 조동사 동사원요. 아마도 realize 깨닫다. 자, 깨닫게 됐는데 자, then 자, the cost 주어네요. 자, of processing the donation. 자, 그러면 기부를 하는 과정 에서의 비용이 be likely to 할 것 같다죠. to exceed 초과. 자, 초과 넘어선다. 초과한다는 거죠. 넘어서는데 any benefit 어떤 이익을. 자, 이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기부가 저 bring to charity 자선단체에 가져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기부한 게 실제로 돈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people who give a substantial amount to one or two charity까지. 사람인데 상당한 양의 돈을 하나나 두 개 자산에 주는 사람들은 care, 자, 주어가 복수, 복수동사예요. care about, 신경 쓰는데 consequences는 결과. 그러니까 결과에서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부에. 자, 그 다음 while 여기서 또 반면이죠. 반면에 자, 사람인데 small amount를 많은 자산단체에 주는 사람들은 이걸 고려하는데 self-satisfaction, 스스로 만족. 스스로 만족을 as는 더 로 써겠죠. 더 중요한 것으로 써. 그러니까 두 가지 뭐 기부가 자기 생색 내려고 기부하면 안 된다라는 좀 느낌을 가지게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부자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리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자의 두 가지 유형.